자,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있었는지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시장에 대한 일단 느낌, 전체적인 총평 한번 살짝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해볼 만한 시간이 제가 화요일 날 조금 나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긴 했고요. 네. 오늘도 지수는 빠지긴 했지만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오후에 마감을 준비하면서 포인트는 우리 강프로님이 무슨 색깔로 입고 오실까였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마이너스 코스닥 플러스니까. 네. 그러면 반반씩 입고 오실래나? 아니면은 합쳐서 하면 녹색이 될 텐데 녹색으로 입고 오실래나? 이거 새로 오셨죠. 그 절묘한 선택이 바로 회색입니다. 오늘. 네. 그래서 중간에 아마 이제 네. 회색을 입고 오셨다고 좀 전에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포인트는 정프로님 이제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예. 아. 예. 그래서 그만큼 아침 방송 보셨군요. 예, 봤어요. 네. 그렇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웃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 청담동 머리입니다. 예. 네. 너무 저기 항상 이제 우상향을 지키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그래서 헤어 스타일은 뭐 저한테 그렇게 시비 걸 만한 분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같이 또 헤어로 한때 기술도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존경스럽다.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장이 이게 그 아마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 따라서 오늘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좀 해볼 만한 장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오늘도 역시 재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을 했을 때 제 지난주 화요일 날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오르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빠졌는데 오를 것 같다라고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시장을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빠지면 사도 되는 장. 이게 좀 주식 좀 오래 한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아, 장을 보면서 네. 아, 이거는 빠지면 도망가야 되는 장이다는 그렇죠. 느낌이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아, 이건 예. 빠지면 사야 되는 장이다. 네, 네. 근데 최근 한 2, 3일 전부터 느낌이 물론 이게 장이 빠졌다 올라오니까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 요 며칠은 빠졌는데 최근 시장에 주목하는 것들을 잘 사면 수익이 이제 날 수도 있는 장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전에 바뀌었는데요. 아마 탁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이 장중에 좋진 않았거든요.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좀 전까지 외국인이 4,800억 매도였는데 네. 지금 6시 4분 딱 바뀌었어요. 지금 1조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1조? 예예. 예. 그리고 1.5조가 들어온 거네요. 맞습니다. 기간이 2천억 매도였다가 1조 8천억 매도로 바뀌었고요. 아마 이제 탁프로 이거 삼성전자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삼성전자. 아마 그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블록 블록딜. 네네. 오늘 있다고 아마 추정이 돼서 아침에 염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할인율이 그렇게 크진 않다. 2.5% 정도 아마 된다고 하고 6만 8천 원 정도 떼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1.4조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그 이게 지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해봤자 뭐 아주 작은 규모인데 0.몇% 1.4조면 0.5% 되나요? 0.5-6%인데 2% 이상 할인이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 센트가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원래 보통 삼성전자 이 정도 물량이면은 1% 미만으로 할인율 돌아가야 돼요. 지금 근데 2% 그렇다. 그 삼성전자가 굉장히 주가가 최근에 언더퍼폼했잖아요. 그만큼 핫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블락딜이. 그러니까 이게 네. 수요 자체가 안 좋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지긴 하죠. 삼성전자가 2%로 무위험은 아니지만 이제 전일 종가 대비 할인율이 2%대면은 들어갈 만한데 옛날 같으면 굉장히 경쟁이 높았을 겁니다. 2, 3%면은. 근데 2, 3% 그러니까 안 주겠죠. 할인율을. 한 뭐 1% 미만으로 돌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한 디맨드가 여전히 조금 아직은 예, 그래도 거의 다 소화를 해줬거든요. 다행스럽게. 네. 그래가지고 뭐 아주 블락은 잘 돌아갔는데 일단은 할인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좋은 할인율은 아니었던 거죠. 평소보다는. 예. 2%면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1% 빠졌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네네. 그러면 2% 할인된 거 사서 오늘 바로 던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예, 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1% 남는 네, 걸로. 예, 네, 바로 1% 이상 먹고 오늘 판 거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매물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거 하려고 받는 사람들 많아요. 외국인들. 네, 네, 네. 네. 블락딜이 아마 그렇게 오늘 좀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뭐 흐름이 있었어요? 뭐 시장 얘기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장은 좋지 않게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어젯밤에 그리고 러시아 추가 제재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흑해 파이프라인 파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미국장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가 한 10시 반까지 좀 밀렸거든요. 근데 10시 반부터 종가까지 이쁘게 당겼습니다. 꾸준하게. 근데 그게 뭔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한 건 아니고요. 수심 자체가 매도세가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본장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리고 중국장이라든지 이쪽은 마이너스긴 했지만은 대만장도 빠졌다가 쭉 올라오면서 끝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 대한 그 아마 심리라든지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코스닥은 841억 매도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225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도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양 심리 지금 블록이 돌고 나서 뭐 거래소만 지금 6시 기준으로 플러스가 났긴 했지만은 양 매수 주체 외인 기관들은 다 때렸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5포인트 마이너스 심지어 코스닥은 0.1% 플러스로 끝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네. 어느 정도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아까 좀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이게 아까 쫓아가도 되는 장이냐 네네네. 빠지면 사도 되는 장이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에서는 약간은 그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쫓아가면 아직은 안 되는 장이고요. 가끔 이제 장이 진짜로 좋을 때는 쫓아가야지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쫓아가면 물리더라고요.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리고 최근에 주목했었던 예를 들어서 투자 전략은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네. 지금은 1분기라든지 2분기 당장 앞에 오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바로 붙거든요. 그러면은 레포트라든지 혹은 시장 뉴스라든지 당장에 이것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일단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성장주가 좀 큰 뭐 큰 성장주 뭐 예를 들어 로봇이라든지 네. 혹은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뭔가 작년처럼 크게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실적이 바로 보이는 실적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따가 제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매우 화려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별주 장세라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드리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개별주 장세일 때 많은 문자가 오게 됩니다.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긴빵이요? 예. 왜냐면은 지금 개별주들이 뭐 어제 뭐 사료도 말씀을 아 그저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네네. 상한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포지션을 풀거나 뭔가 쫓아가거나 이런 거는 지금 오늘 장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오늘 그런 전화를 많이 받긴 받았어요. 예. 이게 지금 약간 이럴 때 다른 것들은 화려하게 비춰질 때 내가 할까요 말까요? 뭐 이따 말씀드리는 걸 조금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네. 안랩 있지 않습니까? 안랩. 예. 안랩 최근에 무척 화려했죠. 화려했는데 오늘 고가가 218,500원이거든요. 24% 풀었습니다. 종가는? 종가는 145,000원. 마이너스 17%. 네. 그럼 장중 변동성이 몇 41%인가요?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2천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만큼 나온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는 네. 오늘 코스피의 거래 대금 1위가 삼성전자고 네. 코스닥에서 암랩이에요. 아, 그러면,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확 몰린 거죠. 몰리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저희 영업점에서 제가 좀 들어보면은
이제 빠진다고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사도 되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안내비요?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잡았죠. 그러니까는 물론 너무 올랐으니까 안 된다고 대부분 말씀을 드리긴 했었을 텐데 이게 어제라든지 여러분 보면은 이게 막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보안업체로의 탈바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뭐 종목을 좀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설명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오르기 전에 8만원짜리가 오늘 24만원까지, 21만원까지 갔으니까는 며칠 만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공시 보니까는 JP모건이 많이 들고 있었는데 5.3%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나온 공시인데 0.79%로 변동됐다고 합니다. 아, 다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4.7% 그냥 다 때린 거죠. 오늘이는 뭐 요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조금 투자를 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오늘의 결론은 개별주 장세 그리고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매우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닝이 1분기나 2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모멘텀이 바로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 세 분이 보시기에는 경험상 그 대선 티마주, 정치인 티마주 이런 것들 근거가 있고 정말 펀더멘털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었나요? 그 역사상? 그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진짜 바짝 끼고 끝나는 건가요? 테마주는 그냥 네. 테마주인 거고 이제 안내비라는 회사를 좀 언급하기엔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제 안내비 완전 그 테마주를 보기에는 초창기에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연간 한 200억 이상 돈을 버는 회사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 네, 그래서 글로벌 보안 회사들을 보면 이제 미국은 물론 굉장히 다른 영역인데 한국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최상단의 이제 하이엔드급 보안 회사들이 PR 멀티플이 한 50배에서 70배 정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안내비 200억 정도 올해 만약에 번다고 하면 50배 주면 1조까지는 트라이 할 수 있다. 그 논리로 사실은 안내블 5천억대, 6천억대 일부 기관이나 아마 트레이딩 한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1조 이상 가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영역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관이나 외국인 기관들은 특히 이제 매매를 거의 이제 안 했고 이제 대부분 플레이들은 뭐 소수는 했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JP 모건이 갑자기 이제 지분 인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놀래서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타 많이 치거든요. 네. 외국인도 다양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시고. 조금 전 매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내 오늘 굉장히 관심이 지금 많이 몰렸던 종목 하나 먼저 좀 짚어주셨고요. 전체적인 테마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뭐 섹터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오늘 지수가 5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는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들 대부분은 거의 안 움직였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9%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2.4%. 마이너스, 네이버 카카오가 1%대 마이너스 이렇게 했는데 특징적인 게 배터리 3사들 뭐 엔솔이 소폭 플러스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기타 종목 삼성 SDI가 조금씩은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뉴스를 보시면 엔솔이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낙폭과대 측면으로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중에 시총 상위 중에 좀 특이했던 점이 오늘 LG화학이 4% 올랐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요 며칠 전부터 나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나온 보고서 좀 기억을 해보면은 40만 원대는 굉장히 싼 구간이다. 네. 이런 보고서 좀 있는 거고 뭐 배터리 부분 수익성이 악화하더라도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한 7천억에서 한 1조 사이 볼 수 있다. 이런 보고서들이 두 개 종합을 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LG화학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아마 오늘의 핵심은 이제 작은 것들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선주들도 오늘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현대중공업도 1%대 플러스고요. 뭐 현대미포도 그렇고. 근데 조선주들이 한 소폭 강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본행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4%에서 5%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이게 이런 그 조선주 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데 본행제 쪽도 이게 크게 움직일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올라 그 실적도 잘 나오는 중이고 올라갈 땐 화끈하게 올라가니까 물론 굉장히 보고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박스권으로 잘 움직이고 있지 않다가 오늘 조선주가 움직이니까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테리안 종목들이 꽤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을 보니까는 현대중공업도 이제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다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5월 달에 있는 저기 벤치마크 변경에 대한 부분 조금씩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그것까지는 추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선주 쪽도 조금 강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행제는 그 LNG 그 차갑게 유지하는 맞습니다. 그거죠? LNG 선에 네. 들어가는 본행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부터 움직이고 지지난주죠. 움직이고 있었던 섹터가 좀 이따 말씀하실 원전 그리고 건설 섹터가 움직였는데 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GS건설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고 정말로 작은 우리 강프로님이라는 정프로님이 좋아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매우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존 건설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계룡건설 대전에 그렇죠. 또 건설사입니다.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사 중에서 뭐 일성건설 뭐 이런 종목들 진짜로 작은 건설사들이 보면은 진짜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일성건설이 상한가? 근데 아까 장중에 한 10시에 봤을 때 십몇 프로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살길 주더라고요. 쫙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동신건설 18%, 범양건영 12%, 남강토건 5.9%.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건가? 예전에 이제 뭐 이하공영은 뭐 전전 대통령 테마주 뭐 이런 식으로 막 회자되었던 종목들이거든요. 4대강 관련주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 시장을 좀 종합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논리로 움직이지? 말씀드리기 헷갈릴 정도예요. 일부 종목들은 옛날에 이제 대북 관련주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무슨 해저 터널 관련주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강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쌉니다. 싼데 뭐 시가총액은 높지 않고요. 근데 너무 높지 않은 것도 아닌 게 이따가 딴 걸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계룡건설 시가총액 3,700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막상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한 10년 동안 안 움직였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죠? 막상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월봉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월봉은 뭔지 아시죠? 월봉 한 달의 움직임을 한 네네네. 봉으로 한 거. 월봉을 쫙 넣게 펴놓고서 드디어 움직일 때 되었다. 이런 분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움직인 섹터도 많거든요. 근데 꼭 이런 시즌에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 시즌에 그런 것들이 툭툭툭 튀면서 단기간에 따블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아마도 이제 강프로님께 제가 뭐 감히 추측을 좀 하자면은 작은 싼 종목들을 샀을 때 간간이 두 배, 세 배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프로님. 많죠, 사실. 예, 예. 네. 근데 요런 시즌일 때 그런 종목들이 싸게 내가 나는 뭔가 이제 가치주 투자라든지 작은 종목, 나의 전략에 맞는 작은 종목들을 사놨는데 그런 것들이 이럴 때 터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도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이제 막 텔레그램 채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중소형 건설사 밸류에이션 비교 막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신 게 그 중소형 건설 내가 사고 싶은데 뭐가 좋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중소형 건설사는 뭔가 전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특화된 뭐 지역을 한다라니 그럼 만약에 아니면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미 올라 있는 거. 그래서 원래 내가 좋아하는데 안 움직였던 종목들은 한번 보시죠 라고 정도밖에 코멘트를 못 드리는 제 입장도 좀 답답하긴 한 거고 왜냐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는 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원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빼도록 하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이라든지 원전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일단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번주 저저번주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잠깐 빠졌다 하면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그 테마의 순환매. 근데 이걸 막상 중소형 건설사로 테마라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시즈널리티, 그 약간 트렌드성의 부분이 계속 이런 시즌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 좀 이따 말씀드릴 걸 다시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제 중소형 철강사들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 급락했어요. 오늘. 물론 뉴스단에서 뭐 협상 부분도 좀 있고 이렇게 했었지만 막상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싼 종목들이 중소형 철강 싼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가게 어제 뭐 어제 이런 거 있죠. 뭐 러시아의 철강 기업인 세베르스탈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철강 사드가 지금 뭐 폭격을 맞았다라든지. 근데 이런 뭔가의 뉴스단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도 이거 매몰되면 또 못 팔거든요. 또 틀리면은.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툭 움직이고. 그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예. 움직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제 테마 플레이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테마도 약간의 방향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중소형 건설사는 지금 매우 잘못된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점점 최근 10년 동안 대형 건설사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건설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는데 이 돈이 지속가능하냐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신정부가 네. 진짜 분양을 많이 해요. 공급을 엄청 늘려서 대형 건설사들 캐파가 안 돼가지고 중소형 건설사들 낙수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캐파가 넘치려면 지금 얘기하는 250만 원 더, 그것보다 한 두 배 돼야 돼요. 캐파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택은요. 사람만 뽑으면 돼요. 다 어차피 하청 주는 거거든요. 캐파라는 게 없어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브랜드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네, 다 하청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중소형 건설사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제도 이제 철강사들 중소형 철강 움직이는 것도 제가 조금 이제 좀 코셔스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근데 테마가 워킹하는 게 왜 워킹하냐면 안내 같은 걸 보면요 충분히 워킹을 하잖아요 지금 로봇도 그렇고 로봇도 사실은 테마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아직은 숫자들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비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테마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큰 손들이 명동에 있는 사람들 제가 몇몇 있거든요 건설회사들 몇 명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 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쉬는 구간입니다 대체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좀 너덜너덜해져 있잖아요 이 장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만 집중하고 이러고 있을 때 지금 굉장히 지금 수익을 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잘 너무 지나치게 물론 잘 따라가면 많이 먹지만 저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씀 계속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네. 잘못 따라갔다는 네. 또 저는 네.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 반박? 네, 그러니까 반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기는 한데 이게 그 그냥 저 PBR 주식을 들어가는 거 특히 중소형주 이 되게 멍청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유력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그 저평가된 기업들이 실제로 재평가되는 경우도 있고 펀더멘털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탁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 별로 없는데 작전이 들어오는 경우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돈만 벌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네. 뭐가 됐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맨날 이런 거 돌려보는 사람이잖아요. 저 PBR 주식. 뭐 한국도 그렇고 해외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유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형주에서는 확실히 좀 더 덜 먹히고요. 중소형주에서는 좀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숫자가 나오는 건 괜찮아. 숫자가 안 나오는 것들에 대한 플레이들을 하는 게 문제고 계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예를 들면 가장 그쪽에서 큰 거니까 계룡은 네. PR이 한 두 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는 있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다른 애들 지금 약간의 그런 또 숫자들이 애매한 우리가 사실 재무제표도 뜯어보기 어렵고 보고서도 없는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커버를 해요. 셀사이드에서. 근데 커버를 하는 것들은 괜찮다. 근데 커버를 하지 않는 우리가 사실은 숫자를 확인하는 게 어려운 그런 것들까지 같이 오늘 막 움직여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차라리 근데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없는 애들이 오히려 저는 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이렇게 있는 애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리고 이제 퍼가 2면은 친구들 가운데 좀 올라갈 애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퍼가 2면은 얘가 이익이 반토막이라도 그래도 퍼가 4호거든요. 근데 네. 그래도 아직도 싸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 영역인데 투자의 경험이 많고 본인이 스스로 다트에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고 사업보고서를 잘 뜯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경험과 실력이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게 없이 그냥 어떤 이런 주가가 오르니까 가격만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움직임을 제가 경계하는 거죠. 사실은 강 작가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서에 오픈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사업 보고서 보고 스스로 진짜 회사와 미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트를 보면서 재무지표를 뜯어봤는데 너무 절대 저평가고 재무구조가 너무 좋아. 그럼 이런 회사들은 언젠간 한 번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 방법은 저는 적극 권장하는데 그거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뭐 저는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중립기업 맞고 네, 중립으로 이게 항상 옳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끔 손님을 말리고 상한가 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렇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네, 일선 현장에서는 영업하실 때 진짜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 정말로 그렇게 난감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분들일수록 다급합니다. 매우 다급해. 마음이 급하죠. 네. 네. 그래서 주문 내기도 바빠요. 저 뭐요? 이러면 왜 안 냈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요즘 방송 때문에 조금 이제 그렇게 주문을 빨리 내는 편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그 이제 각 성향마다 다른 투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립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저희 중소형 건설사가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요즘 PCB 보면서 조금 재밌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적을 뭐 좋은 건 다 알고 보고서 다 나왔잖아요. 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위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 말 거냐 이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누가 더 용감하냐. 지난주에 그 화요일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대덕전자가 먼저 신고가, 그 다음에 심태기 신고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쓸지 궁금하다 했는데 오늘 코리아 소켓트가 신고가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또 뭐가 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상 지금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요,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PCB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현금으로 PCB를 내 계좌에 담궈야 될지. 이겁니다. 지금 핵심은요. 지금 시장의 핵심은. 아니면 지금 테마주 순환매송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일선건설 상한가 치는데 내가 여기서 빨리 들어가다 나올지 이걸 고민하는 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뭔가 하지 마라. 말리지 마. 이게 저는 좀 약간 유보적으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 네. 일단 PCB 업황 좋은 거 알고 계시니까는 오늘은 코리아 서킷트가 지금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였는데 강세였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7%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빠진 이유는 그 CB 전환에 대한 부분이 뉴스화 됐습니다. 약 5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전환 그 막상 장 끝나고 뉴스를 보니까는 막상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은 한 2,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의 특징은 뭐 두산부터 시작을 해서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오버행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량 나온 것들이 좀 나왔을 때 미리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다. 그리고 내용 보니까 지금이 아니고 3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혹시 좀 참고나 말씀드리자면 아마 우리 저기 탁프로니까 더 잘하시긴 할 텐데. 그 CB 전환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전환일 들어오기 네. 이틀 전부터 공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상 만약에 이제 오늘 24일 들어오는 날인데 오늘 오히려 좋은 종목 오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틀 전에 미리 좀 때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개별 종목 플레이 할 때는 참고삼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막상 그런 이벤트가 나오는 날은 오히려 거꾸로 움직일 때가 많고 그쵸? 그 전에 많이 움직이고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예, 움직이고 테마주 얘기 나왔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장세가 아무튼 삼성전자가 눌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가지 이슈로 좀 가격적으로 뭐 전자가 여기서 뭐 더 빠지냐 안 빠지냐 논란을 떠나서 전자가 눌려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지금 이제 사실 기관들도 고민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여기서 뭐 더 애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보면은 그 전기차는 그로스가 이제 FOMC 전후로 해서 성장 섹터들이 네.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고 나스닥도 그렇고 그거에 편승해서 전기차가 가장 앞에 달려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인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눌려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혼자 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14만 원 근처로 가면 거기서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네. 전자가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고민이 있는데
그럼 그 밑단의 소부장들 안에서 그래도 1분기 어닝이 좋은 것들을 찾다 보니 PCB가 가장 핫한 겁니다. 크로스가 잘 나오고 스토리텔링도 좋고 그런 부분 일본의 점유율을 뺏어온다는 아주 좋은 논리들 네. 그러면서 이제 PCB가 달린 거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OLED까지 같이 움직이고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재밌는 흐름은 시장이 그러면서 동시에 크로스만 가는 게 아니고요. 금융 금리 플레이를 하면서 금융 움직이고 유가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면서 유가 관련 플레이들 건설도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은 펀더멘탈에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박차장님 말씀처럼 스윙을 낼 수 있는 장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 있어요. 예, 진행 중일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런 흐름이. 네. 아, 미리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종목들 많이 좋은 거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요? 네. 저는 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여행주가 좀 약간 약했군요. 그러니까 좀 여행주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작년부터. 여행주를. 예. 또 갈만하면 이래요. 또 노랑풍선이 10%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관리 종목 지정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30억 언더로 떨어지면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슈가 나오면서 빠졌고 물론 이것 때문에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약했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아마 항공 조금 플러스 났고요. 네. 그랬는데 또 어쨌든 어제 유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쪽 리오프닝 섹터로 조금 전이 그 물량이 전이 되긴 좀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일단 관리 종목 지정 이슈 때문에 좀 노랑풍선이 급락이 나오면서 여행주 전반으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반대로 그 약간 이런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런 지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뀔 때 예를 들어 오늘 루트로닉이라는 피부 미용 섹터 피부 의료기기 쪽에 있는 종목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어제 해제가 됐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 종목들을 추적하면서 레포트를 쫙 보면은 이게 약간의 그 회계 투명성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뭐 약간은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환기 종목 해제가 되면서 네. 오늘 신고가를 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아침에 잠깐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네. 곡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사료비료 엄청나게 달렸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수산 쪽 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살짝 아침 방송에서 했었거든요. 회 네. 먹고 싶다. 아침 바로 그냥 한성 저 또 뭡니까 그 사중가에 동원 이런 데 가지고 네. 오늘 거의 상한가를 쳤더만요. 지금 한성 상한가, 동원 수산 상한가, 사조 시푸드 17%, CJ 시푸드 9%. 요걸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시총을 불러드릴게요. 한성교 599억 오늘 상한가 기준입니다. 599억 네 상한가 기준 한성이 네 동원수산 628억 사조시푸드 1266억 CJ시푸드 1576억 뭔가요? 가벼운 거 기준 상한가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안 건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이럴 땐 가벼운 맞아요. 겁니다. 예. 기관들은 들고 있으면 오늘 같은 날 그냥 다 던지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래요. 가벼운 거죠. 예, 없으시니까 이제 못 판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수산 움직이면 닭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육개. 육개. 예. 오. 예. 바로 움직이더라고.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게 육개 돈을 많이 갔어요, 아니면 이제 막 갈라고 하고 있어요. 좀 움직입니다. 오늘 마니커 FNG가 12% 움직였고요. 하림이 8%, 마니커 4.9%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건 그래도 시총이 좀 됩니다. 이쪽 섹터는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 오늘 처음 시작 때부터 가벼운 거 많이 움직였다 말씀드린 이유도 가벼운 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폭탄 돌리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혹은 잘하면은 아이디어 돌리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각자 내 성향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사 보고서 시즌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3월 말이 주총인데 주총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 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나온 애들은 지연 공시를 했어야 돼요 미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된다. 이거 만약에 이번에 그런 종목들 들고 계신다 그러면 경험 삼아서 이 감사보고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잘못 걸리면 투자 환기 나오고 클리오 같은 종목이 좀 이제 또 이슈가 돼버렸거든요. 또 횡령 이슈가 생기면서 네. 그래서 투자 환기가 들어가면 이제 1년 동안은 그 투자 환기에서 안 풀어요.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봐요?
다트에서 나오죠. 다트에서 나오죠. 예, 예. 감사 보고서가 그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3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주총이 3월 말이면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의무로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부분은... 보니까 뭐 늦은 기업이 50개 100개 되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예, 원래 보통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늦어도 일단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내면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흐름이고 여행주는 지금 일단 좋아질 거는 맞아요. 저는 방향성 맞는데 지금 현금이 다 고갈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분들이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좀 계속 투자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팔아요. 한 100억 팔았다 쳐요. 그럼 먼저 돈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행을 실제로 떠날 때 그때 이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여행사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렇죠. 네. 아, 먼저 선 패키지는 먼저 돈을 내고 진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행사들의 주요 이제 그 판매액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지금은 아직 패키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아니라서 아직, 네. 개인 여행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빨라야 하반기 겨울 4분기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홈쇼핑에서 엄청 팔았다 그래 갖고 아, 그게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요. 아, 규모가 그냥 엄청 크진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팔리긴 팔리는데 아니, 기간이 또 뭐 한 2년 후 이런 식으로 잘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의 이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2년 후 가는 거를 지금 제 뭐 샀다 팔았다 쳐요. 그 돈은 일단 들어와서 여행사가 갖고 계약금만 내는 거죠. 아 계약금만. 네, 계약금만 내. 아 실제 돈은 나중에 실제, 들어오고. 실제 출발할 때 내죠. 출발할 때 한 며칠 전에 낼 겁니다. 그 거기에 빠져 있는 게 항공권은 빠져 있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아, 그게 어떤 항공권이 있고 없고도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유류할증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여행주가 아까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중소형 여행주가 매우 탄력적이거든요. 재밌고 그런데 재무적인 부분이 항상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오래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저희에게 친절히 알려주신 분은요. 아, 박선수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